오늘은 할머니를 제일 좋아한다는 친손녀인 알리샤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애들 놀이터. 여기가 공원이거든요. 아, 그래. 그럼 지금 공원 가시려고? 네, 공원 가려고요. 아. 가자. 따가운 햇살. 왠지 지쳐 보이는 모습이지만 사랑하는 손녀와의 시간을 포기할 수가 없죠. 내가 제일 나이가 많죠. 에이, 웰컴. 그러고 보니 아이와 함께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젊은 나이의 엄마들. 칠순이 다 된 그녀로서는 조금 버거울 법도 한데요. 놀 때만큼은 확실하게 노는 아이들.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아주 신발 벗고 놀 준비를 하네. 내가 지금 지켰어. 뼈 가느냐고 난리 났어.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네. 안고 있어. 안고 있어요? 네, 안았어요. 아이씨, 안았어요. 혼자 해봐요. 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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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도 놀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걔네들이 컸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얘네들이 너무너무 신기해. 잊어버렸어, 우리 연재 종욱이네 키우는 거를. 내가 또 돌봐주질 않았기 때문에 돈 버느냐고 그냥 정신이 없어가지고 우리 시동생 신우, 우리 시어머님이 키운 것 같아. 여느 부모가 다 그러하듯 가슴속 사랑은 넘쳤지만 직접 표현할 수 없었던 그녀. 내가 또 심어야지 또. 지가 또 숨바꼭 뛰었는데 지가 찾겠어. 그 때문에 손자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찾으세요. 찾으세요. 그래, 네가 숨어. 엘리사 빨리 숨으세요. 숨으세요. 아유, 저기도 없네. 우리 엘리사 어디 숨었나? 할머니, 엘리사 잡은다. 공원을 종횡무진하는 어린 손녀와 함께 노는 건 즐겁지만 그래도 힘든 건 힘든 거죠. 나이는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할머니 자꾸 저 가서 좀 앉아서 쉬자. 할머니가 힘드니까 아유, 너무 떨어다니겠어. 아유, 니네 아버지 보러 나와서 데리고 놀라야 되겠다. 아니, 힘드니까 안 돼. 이렇게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고 다시 서울에 가면 이곳이 또 그립겠지요. 이제 선생님은 영어도 좀 배치고 되니까 그냥 미국에서 살까 생각할 아니요.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내일 있으니까요. 일이 있으면 놓지 말고 그냥 다들 사셔야 돼요, 따로. 그리고 가끔 와서 보는 게 좋지. 같이 사는 거는 뭐. 엄마 걱정이 많이 되시나 봐요. 그럼요. 아유, 나는 네 걱정이 더 많이 돼요. 아유, 제가 걱정이 더 많아요. 엄마든 누냥 그 아들 걱정이지. 진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손자라도 한번 안아드리고 가시게 하는 걸 보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돌아가시기 전 한 8개월 전에 결혼해서 돌아가시기 한 2개월 전에 애를 한 3개월 전에 안아주게 했거든요. 이렇게 안아드리고 그랬는데 엄마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아들이 또 손자 손녀가 있으니까 책임감 갖고 가정을 잘 이끌어 나가는 걸 보는 게 엄마의 소원이죠, 뭐. 엄마 건강하시고 최대한 될 수 있으면 빨리 서울에 일 접고 손녀 손자들이랑 빨리 와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미국으로 오셨어요? 그럼요. 네. 손자 손녀 옆에 아들 딸 옆에 있는 게 더 낫겠죠. 어머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밀려온 파도에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옷이 다 젖어버렸네요. 오줌 싼 것 같아.
아 여기서 옷 사내라 그래. 예쁘게 찍어놔야 어떡해. 괜찮아, 금방 말라. 말리부 해변에서 딸과 함께 만든 재밌는 추억. 그녀의 기억 속엔 이 또한 오래도록 남아있겠죠? 이제 내가 전두를 보겠는데 나 애기가 저걸 보겠죠. 안 그래? 이제 내가 늙으면은 엄마 지 애기같이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요. 애기가 어른이 돼서 어른이 쭈글쭈글한 애기가 돼서 하는 거예요. 들고 있는 줄 아세요? 인생은 즐기세요. 고단한 세월에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진 못했지만 모두 잘 자라주었고 지금은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엄마의 기쁨이 됐습니다. 자주 들렸던 레스토랑으로 식사를 하러 온 모녀. 오랜만에 왔더니 모든 것이 낯설어졌습니다. 메뉴가 완전 바뀌었네. 너무 오래전에 와서. 근데 여기가 되게 역사적, 역사 되게 오래된대요. 여기 아침에 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뷔페에 막 사시미 같은 거랑 그다음에 밥이랑 막 김이랑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막 저 뭐지 계란에 그러니까 아침 브런치에 네. 뭐 드실래요? 엄마는 파인애플 주스. 오케이? 그냥 파인애플, 워터멜론. 설탕 넣고 그러면 안 돼. 그냥 프레시하게. Is it possible to just get pineapple juice? Yeah, we have pineapple juice. Okay. 아무것도 넣지 말라고, 언니. The pineapple juice. And for you, ma'am? No sugar. Yeah, no pineapple juice. That's okay. it. That's it. That's it. Yeah. 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충격이 또 대단하죠. 그렇죠. 누가 돌아가시면 마음에 품고 산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제가 품고 있으면 영원히 정말 사라지지 않는 거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근데 대단한 효녀였지만 그래도 아빠한테도 미안한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제가 마지막에 이제 공부하고 그런 일하고 이제 서울에 자주 못 나갔었어요. 그게 제일 가서 많이 찾아뵙지 못했던 게 제일 죄송스럽고 이제 이렇다고 남편이 많이 학대를 받은 여자일수록 남편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한대. 그러니까 왜 아내를 많이 사랑했던 남자는 아내가 조금 금방 장가간대잖아. 많이 사랑을 받았었기 때문에. 아 모르겠어요. 잠시 후 주문한 음료를 받은 그녀. 그런데 얼음을 아직 있는 대로 놓았네. 아유. 그녀가 강조했던 파인애플 주스와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세상에 아주 얼음뿐이네. 아니 어디에 파인애플이 있냐? 어? 이게 웬일이니? Where is the pineapple? Excuse me. Yes, ma'am. I cannot find pineapple. Where is pineapple mojito? Yeah, only this. 아 내가 일부러 아니 파인애플. It's a virgin pineapple mojito. I know, but this pineapple slice, where are you going? Okay, it's a mojito, so they only put a little pineapple, there's mint, soda water. 딸이 시킨 메뉴란 이야기에 진정하고 맛을 보는 그녀. 그런데 술 없는 모히또. 근데 마셔보니까 잘했어. 네. 훨씬 낫죠 이거보다. 예. 확실히 연재 씨가 엄마 같아서. 그건 사실이야. 연재 씨가 맛있다. 맛있지. 너무 맛있다. 이거 맛있다. 진짜 잘 시켰어. 우여곡절 끝에 주문한 메뉴들이 나오고 본격적으로 식사를 하는 두 사람. 이국적인 음식들 아주 먹음직스러운데요. 현재 아이가 밥 먹을 때 생선살을 발라 올려주듯 딸의 접시에 맛있는 걸 덜어줍니다. 맛있지? 이 또한 엄마의 기쁨이죠. 아무리 딸이 어른스럽다 해도 엄마는 엄마입니다. 아이들 작심했을 때 케빈은 어떤 면이 가장 어필이 됐어요? 첫째로는 너무
남자답게 열정적으로 저를 포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로서 그건 매력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서 변호사, 한국 변호사. 네, 한국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편지 쓰고 그걸 또 번역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가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에 연재 씨 같은 미녀와 결혼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프로포즈는요, 저를 100,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지 100 하루 된 날에 저 종이학을 101개를 접어서 저를 선물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포즈 할 때는 그거를 꺼내더니 아니 우리 학들이 너무 공기도 이제 탁하게 이 안에만 이렇게 갇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빼서 얘네들을 공기를 좀 새로운 공기를 맡게 하세요. 그러더니 하나하나씩 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뺄 때마다 I love you, I love you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여기다 쌓이는데 맨 마지막에는 이제 반지 박스가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눈물 났겠어요. 울었어요. 저도 울고 우리 남편도 울고. 엄마 아버지 보면은 매너가 또 엄마 매너 또 끝내줘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몸둘 바를 모르겠다니까. 나는 또 그런 매너가 없잖아 솔직히. 그 처음엔 진짜 적응이 안 됐어요. 막 시아버님 그 식사 다 끝났는데 그냥 끝나자마자 부엌에 가서 설거지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시아버님이. 저는 그런 환경을 보고 자라지 않았거든요. 우리 남편은 손 하나 까딱 하는 분이야. 네, 부엌에 한 번도 가있지 않으셔가지고. 선생님도 일을 많이 하시는데. 아유 밥 차리라 그러고 촬영하고 와도 밥 차리라 그러고. 근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 남편도 설거지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얘는 그런 데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때는 당연히 우리 때는. 여자들이 그렇게 살았지 무슨 뭐 여자들이 어디 그냥 아니 밖에 있는 거 너무 바쁘셨어요. 이제 좀 나이가 드시면서 어머님이 그런 얘기 좀 하셨죠. 내가 했지 그 다음에. 근데 처음에는 안 하셨대요. 한 20년 전인가 이미 갔다 서울 와서 밤에 그냥 밥 차리는 바람에 그때 진짜 그냥 내질렀지. 내 얼굴이 밥이냐고. 당신은 왜 나만 먹고 그래. 당신 손 없어? 저 뭐가 차려 먹어. 이랬다고. 나도 힘들어 그랬더니 지명 선생님한테 하더니 그렇게 진실했더니 우리 아빠가 나를 정신 놓고 보더라고요. 이 여자가 이거 미쳤나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슬며시 가더라. 이렇게 옛 이야기를 하다 보니 딸은 새삼스럽게 엄마의 젊은 날들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 파란만장이라는 말이 맞나요? 파란만장 맞나요? 화려한 직업을 가셨지만도 평범하시진 않죠 엄마가. 평범한 어머니는 아니시죠.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엄마가 자랑스럽고 멋있고 그래요. 왜냐면 연기만 하신 게 아니라 되게 그러니까 무슨 일을 이렇게 지어지면은 되게 최선을 다하시려고 하세요. 힘들었던 지난 시간들. 이제는 둘도 없는 인생 친구인 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엄마 참 고생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에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인생사가 꽃길로 바뀝니다.